네, 안녕하세요. 양슬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라는 방송을 이제 생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올해도 12월 중순이 되어서 아쉬움이 늘 많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늘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쓴 게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기 마련인데, 올해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화성 시민들도 유독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까지 두지 않도록 우리 화성 시민분들은 그동안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1년에 새로 다가올 목표나 각오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송동 30대 홍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새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방에 흐트러진 쭉쭉 찍찍 뺏쓰던 쓰레기 봉투, 일명 쓰봉. 그 쓰봉을 쓰봉 접기를 합니다. 차곡차곡 접으면서 마음은 정리되고 각 맞춰 접다 보면 잡념도 사라집니다. 쓰봉 접기를 하다 보면 꺼내었을 때도 깔끔하고 좋아서 언니네 집에도 접어놨더니 그 매력에 빠진 언니가 쓰봉 한 묶음을 살포시 전해줬어요. 너가 잘하잖아 하는 말과 함께 수고비 5만원이랬더니 냅두라며 그냥 가져가려고 하길래, 그래도 전 예쁜 동생이니 찰지게 각 맞춰 잘 접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집콕 세계 여행이 되었습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TV를 저는 집에서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를 갔는데요. 30m는 좋게 넘는 나무를 타서 수액으로 술을 담근다는데 꼭 목숨을 건 탐험을 해야 하나 오지랖으로 걱정도 해보고요. 와부를 보니 예전에 두 번 정도 가본 와우 정사가 생각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새로운 습관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손끝이 아파서 조금씩 남겨두고 자르던 손톱을 짧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바이러스 끼일까 싶어 자주 짧게 자르다 보니 이젠 무뎌졌는지 아프지 않습니다. 손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 거의 살 속에 손톱이 들어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딸 같다고 세상 이뻐하시던 할머니. 할머니가 남기신 은반지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할매, 근데 금은 다 어째서?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집에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새로운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집콕 세계 속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만 한정되게 오늘을 한탄하다 보는 것보다는 주변의 다른 세계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위안 삼아 보다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 시민분들은 아까 저희가 화성시 여러 VR도 보긴 했었는데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가보지 못한 것들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 많이 새로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무정읍에서 41세 이규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점. 매년 끝자락에 다다르면 늘 한 해를 돌아보며 더 큰 그릇이 되지 못함을 반성하는 일에 익숙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옹졸해진 제 모습이 많이 반성됩니다. 2020년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집콕하는데 너는 뭐하냐라며 차마 주변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아는 사람들이건 모르는 사람들이건 사람들을 향한 화를 잔뜩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는 밥순이만 인식되어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상 차려야 하는 주부의 고충을 미치도록 외식하고 싶은데 시국이 이러니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던데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일 텐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커지니
저도 힘들고 우울해져요. 이런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은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더 사랑하는 것일 테죠.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난다는 사랑의 장미꽃. 그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우면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건 뭘까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의 의료체계 보장을 위해 조금만 더 거리두기 잘하며 힘을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2020년은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퇴치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며 쉴 새 없이 그동안 나누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나가고 싶어요. 네. 40대 부모님, 주부님들의 고충이 한꺼번에 느껴지시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 귀인님처럼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밥하고 이런 시간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성이면 면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규인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의 면역을 가장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큰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규인님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연 보내드릴게요. 40대 후반 동탄에 살고 있는 삼형제 맘입니다. 올해 초 6,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과 지냈는데 6학년 아이가 제일 안쓰럽습니다.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인데 친구들, 새 담임선생님과도 거기에 한 반이 또 반으로 나뉘어져 목, 금 따로 등교하고 졸업여행도 마지막 초등 추억도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졸업사진도 마스크 끼고 개인사진만 찍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예비 중등생이니 막판에 숙제도 많고 해야 할 체험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제 마음만 조급해지네요. 중딩 아이는 그나마 1년 다닌 학교라서 2학년 생활도 새로운 줌 수업이라는 걸 하면서도 잘 적응하더라고요. 고1 아이는 별로 다니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갔네요. 아이들이 모두 이젠 줌이라는 수업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일상생활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회사 가고 학교, 학원 다니고 소소하게 마트 다니며 가격 비교도 하고 내년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학생들이 졸업여행과 모든 추억들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많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졸업도 못했고 입학식도 못했고 또 이 고3 수험생들도 새로운 수능을 또 치러야 했었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많이 힘내시고요. 저희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줌이라는 수업 방식이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도 좀 슬퍼지는 건데 그래도 또 우리 친구들은 적응을 잘해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들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에 응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아이 셋을 둔 다둥이 엄마세요. 저는 초등 3학년, 초등 1학년, 그리고 5세 아이를 둔 40대 다둥이 맘이에요. 2020년 1월 우리 가족은 동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기존 학교와 유치원에서 방학을 하고 추운 겨울에 이사를 했지만 마음만은 설레고 즐거웠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올해 첫 입학하는 둘째는 학교 가는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를 새장 속의 새처럼 꼼짝달싹 못하도록 집안에만 가둬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메르스 사태처럼 특별한 일부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외출을 할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외부 물건에 손을 대거나 갑자기 재채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엄마라서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에 부랴부랴 마스크를 사고 아이들을 위한 소독제를 뿌리고 집안 청소를 하며 몇 주를 보냈어요. 학교 개학은 계속 미뤄지고 방학이 길어서 좋았던 친구들도 이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확진자와 사망자까지 늘어나자 집안에만 있는 현실이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을 때 창밖에 새싹이 나오고 초록초록 새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봄날이 와도 뜨거운 여름볕이 내리쬐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인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마음껏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조금씩 크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인 저도 지치고 막막하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왔네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잘 견뎌왔다, 기특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네, 이분 사연을 들으니 초반에 우리 마스크 전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갑자기 일어났던 마스크 대란이었었죠. 마스크 대란을 모두들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우왕좌왕했을 때 지금 또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온화하게 마스크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쳐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힘 얻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씩씩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잘 견뎌왔다, 기특하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을 주신 것 중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응원 메시지 짧게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는 비복면에 사시는 우미래님이 보내주셨어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도 저도 2020년 목표했던 바를 다 달성하지 못했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도 해결이 되고 우리 가족과 저 또한 올해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모두 이루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화성시 동탄에 사는 이주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송산에 올해 카페를 오픈을 하셨대요. 수제쿠키와 수제청을 만드는 그리고 아이들 체험 진행하는 카페를 오픈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응원 보내주셨어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해는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어긋나버려 마음이 아픈 한 해였지만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지우고 다가오는 새해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저의 새로운 계획을 멋지게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년에 꼭 잘 되실 거예요.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에 거주하시는 윤수진님도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탈하고 소박한 일상이 그리운데 부디 내년에 소박한 일상 모두 다 누리시길 바라고요. 좋은 소식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반월동에 사는 30대 젊은 아줌마를 점줌마라고 하나 봐요. 네, 30대 점줌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살 딸과 남편이 올 한 해 감사하게도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 감사합니다. 올해 전업주부에서 워킹맘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사업도 자리를 잡고 동시에 가족도 건강하고 무탈해서 다행이며 매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건강하고 주변 분들 행복한 한 해이길 소망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렇게 도전정신도 있으신 분들도 계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에요. 능동 36세 주부 김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0년만큼은 내 인생을 살아보리라 마음먹고 몇 년 동안 망설이던 임용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일도 관두고 동영상 강의며 책을 샀었어요. 그런데 회사 안 가는 남편,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밥과 건강을 챙기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21년에는 오래 못했던 공부도 하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나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바라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임용공부라는 어려운 시작을 올해 잠깐 쉬셨다가 내년에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좋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모두들 다들 당황하셨을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잠시 쉬어간다면 새로운 다짐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실내생활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지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서로가 배려하고 사는 아파트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택분들 같은 경우도 밖에 외부 사람들과 같이 공용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도 서로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해는 산타도 입국하고 자가격리 후 1월 9일날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죠. 송년회 신년회 준비로 바빴을 연말이지만 올해는 재하의 종소리도 없어진 만큼 가족들과 단란한 홈파티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지나버린 시간 동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올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